사고 트럭 소유자는 조택상 개인 소유로 돼 있어. 확실해. 아니, 원래부터는 아니고 사고 있기 한 달 전에 구입한 걸로 돼 있네. 그게 어디냐면 법인이야. 이름이 북천해양. 북천해양 확실해? 알았어. 고맙다. 형사. 아, 낮에 자라면서요. 아, 나 지금 뭐 잠들려고 그랬구만. 북천해양 쪽에 가서 직원 명부 좀 빼올 수 있겠어? 어디 북천해양이요? 아, 거긴 영장 발부 안 돼요. 북천서 청와대보다 더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거기가. 알겠어요. 저번에 저희 엄마 일도 있고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검찰 수사관 북천해양 쪽에 보내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검사한테 사건 경위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움직일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조택상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본명은 강문식이고요. 혐의는 살인죄입니다. 그 사람이 북천해양 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강문식이란 사람이 조민주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조민주의 진짜 이름은 윤정혜, 정혜 언니고요. 죄송해요. 그 정혜 언니는 저도 친한 선배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협조 감사드립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알겠습니다. 꼭 엄마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